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한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입틀막 경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고, 지난 1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이 역시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사지가 들린 채 입이 틀어막힌 채 퇴장당했었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였을까요? 최근 방심위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입을 막는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건 아닐 텐데요. 더 이상의 입틀막은 없어야겠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 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있는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2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소년의 올해 복지 분야 계획이 궁금한데요. 청소년 사회복지과 주종배 복지기획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수동의 지락실, 지락실 실장님이자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락실장 김수동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지난 2월 2일이죠. 문경시 삼북면에 있는 돌림의 습지가 우리나라 25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문경 돌린의 습지. 뉴스에도 예, 뭐 자주 나왔었는데. 자, 그럼 우선 돌린의 습지라는 게 뭐고, 이 돌린의 습지가 왜 중요한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뭐 돌린의 습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예. 그리고 돌린의 습지는 뭐 간단하게 습해암 지대 축성분인 이제 탄산 칼슘이 민물이나 지하수에서 등에 녹아가지고 형성된 접시 모양, 그러니까 중간이 움푹패인 웅덩이 모양을 하는 것을 돌린애라고 합니다. 이건 아, 여기에서 돌린애라는 것이 예, 영어입니다. 한글이 아니고. 아, 돌린애가 영어였어요? 예, 예. 알파벳으로 예, D-O-L-I-N-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 돌린애. 이게 영어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석회암지대 주성분의 예, 예, 탄산칼슘이 이제 녹아서 이렇게 예, 움푹 패인 웅덩이, 그걸 예, 이제 돌린애라고 예, 예, 하고. 예. 아, 이게 영어였군요. 예. 이 돌린애 습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돌린의 습지, 그러니까 문경 삼북면에 있는 이 돌린의 습지, 보통은 돌린의 형이 습지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배수가 이렇게 석회암이 녹아서 지하로 이제 배수가 되기 때문에 습지가 예, 형성이 잘 안 되는데 아, 삼북면에 있는 돌린의 습지는 여기 그 석회암 봉합 토양인 테라로사가 미세하게 이제 쌓여가지고 배수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습지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지형이다. 그리고 람사르 습지 전 세계적으로 2,503곳 중에서 돌리네가 이렇게 두 개 이상 연결돼서 북폐인 발라지형. 우발라 지형. 예, 이것도 영어인데, 예. 발달한 습지가 이제 문경 돌리네 습지를 포함해가지고, 발견된 것만 전 세계 여섯 개 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문경 돌리네 습지 같은 이런 습지는 전 세계 여섯 곳 뿐이다. 예, 발견된 것만. 발견된 것만. 아우, 굉장히 희귀한 습지이군요. 예, 그렇죠. 예, 문경 돌리네 습지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석회암 지대가 이제 배수가 잘 되니까 물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습지가 형성될 수 없는데. 우리가 단양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석회 동굴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에도 물론 동굴이 있긴 하지만은 물이 고일쇠가 없이 습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예. 석회암 지대는 이렇게 쭉쭉 배수가 잘 되는데 특이하게 돌리네 습지 바닥에는 테라로사라는 그 토양이 쌓여 있어서 이게 이제 배수를 막아주고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습지가 형성돼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오늘 자세히 좀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경 돌리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아까 2월 2일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람사르 습지는 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선 람사르 습지라는 것이 뭔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예.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그리고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람사르 협약이라는 것이 197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체결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로, 세계 101번째로 가입을 했고, 2008년에는 우리나라 창원에서 10차 람사르 총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원에서도 총회가 열렸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그리고 그 습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 이게 바로 람사르 협약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습지 자원을 보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보존이 중요하다. 람사르가 뭐 이란의 뭐 도시 이름인가요 혹시? 이란의 도시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람사르. 지명이고요. 네. 람사르가 이란의 도시 이름이고, 국제환경협약이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봤고, 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람사르 습지 지정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우선, 삼북에 있는 돌리네 습지, 이게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 환경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 관리가 됐고요. 2020년에 경상북도하고 문경시가 이걸 람사르 습지 등록 준비를 해서 작년 7월에 람사르 사무국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을 보면은 아까 25번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것은 연안 습지, 이 바닷가에 있는 그 갯벌이나 순천만 같은 일곱 곳이 있고요. 내륙에 있는 내륙에 있는 습지는 이제 우포늪 같은 이 습지가 17곳. 그리고 한 곳이 이제 문경 삼북면에 있는 돌리네 습지가 지정이 돼서 25곳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연안 습지가 7곳이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순천만이 있고 내륙 습지가 17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포늪. 우포늪이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웬만하면 다들 가보셨죠. 이렇게 24곳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경에 돌리네 습지가 있다. 이런 거죠. 혹시 돌리네 습지, 제가 현장을 가보질 못해서 그런데 이게 약간 그 산 위에 있는 거죠? 문경, 이번에 지정,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돌리네 습지는 내륙에 있는 산 정상부. 산 정상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에 이제 분화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간에 움푹 패였으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내륙 산지 돌리네 습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 정상부에 이렇게 습지가 있는 경우는 돌리네 습지가 하나인가요, 혹시 우리나라에는? 아, 제가 앞으로 그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예. 청량산 앞에 가면은 만리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해발 790m 되는 이 산 정상에 가면은 예. 이건 이제 그 신생대 분화구인데 예. 이게 그 연못이 아, 거기도 습지로 그렇게 형성이 또 돼 있는 아, 것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국내에 그 돌리네 습지는 우리나라가 이게 처음이죠. 무경에 아, 그렇군요. 한 예. 그러니까 아, 우리 저 왜 백두산 천지나 뭐 한라산 백록담 예. 같은 경우 이것도 산 정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분화구. 아, 이게 이제 분화구하고 돌리네 습지하고는 예. 조금 다르죠. 예. 일종의 이것도 뭐 습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아, 하네요. 습지 정도. 기준에는 예. 적절치 않습니다. 아, 분화구. 예. 제가 예. 지난주에 예. 한라산 백록담에 가보긴 했지만 물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예. 아, 별로 없습니까 지금? 예.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잘 모릅니다, 대표님. 아무것도 몰라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자, 환경부 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또 람사르 습지 지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될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 서식처로서 보존 가치가 높아서 국제적인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 습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 문경 돌리네 습지를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2020년에 처음 간 이후로 예. 거기에 보면은 벌써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이 아닌 보존을 해야 할 곳이다. 그리고 또 이게 관광지가 아니고 한방과 학습장으로서 이제 가치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벌써 관광지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일반적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예. 이걸 광고를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관광지 그야말로 감탄할 만한 그런 경관 지역이다 생각을 하고 와서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아. 일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볼 수도 있는 그런 네. 그렇죠.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네. 불평불만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지자체나 주민들은 뭔가 이렇게 볼거리를 자꾸 만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족이 알리게 되는데요. 아. 그래서 그 이 돌리네 습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이렇게 조악한 조형물들이 벌써 들어서고 인공 터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뭐 구렁이나 팔색조 담비 이렇게 해가지고 멸종위기 위기 야생동물 8종이 있고 예. 총 932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요. 예. 지금 하는 방향으로 속도로 보면은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습지를 관통하는 탐방로와 주변을 이제 촘촘히 산책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도한 이제 관광객 출입이 본래 서식하던 야생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에 가봤던 한라산과 같이 탐방객 총량제를 실시 검토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둬서. 아니 여기에 구렁이 팔색조 담비 이렇게 서식한다고 조사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들면 이 애들이 거기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식할 수도 없고 놀이터가 될 수 없고. 아하. 그래서 결국은 야생 동식물이 거기에 서식하고 놀아야 될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논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제 본래 국제적으로 보존해야 될 이 돌리네 습지가 오히려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런 우려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야생 생물들 이 생활터를 더 이상 뺏으면 안 된다. 제발 그대로 놔둬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리네 습지 더 이상 개발하지 지자체나, 말고. 지자체나 주민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경제적인 뭐 효과도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당장에 이렇게 무
무슨 이득을 위해 가지고 거위를 거위의 배를 가르는 아.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아주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돌리네 습지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고 생태학습장이다. 예. 보존가치가 예,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예, 라는 말씀이시고 더 이상 인간의 손 대지 마라. 제가 그 뉴스 화면에서 이렇게 몇 번 봤었는데 거기 이렇게 예, 쭉 돌리네 습지를 통해서 이제 데크길 같은 거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맞습니까? 쭉 예, 데크가 예. 그 주변으로 그 전망대도 두 개나 있고요. 아하. 그리고 주변 산등성이로 산책로도 있고 산책로도. 그리고 돌리네 습지를 중앙을 관통하는 이렇게 데크도 있습니다. 아, 중앙을 관통해서 예, 물론 아하. 이게 그 생태 그 학습장으로 연구하기 예. 위해 가지고 그쪽을 뭐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예. 이게 관광객들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볼게 되면은 예, 예. 우리가 담비나 우렁이 삭 같은 거는 거기서 놀 수 없겠죠. 그렇겠죠. 예. 예, 예. 자, 이제 뭐 저희가 사실 뭐 지자체와 연결 많이 합니다만 지자체 입장도 저희가 이해는 가요. 이제 관광 자원 좀 개발해서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돌리네 습지 예.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뭐 데크도 많이 깔고 산책로도 조성했으니까 더 이상은 예.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무엇보다 이러한 그 자연유산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예. 우리가 오래 보존해서 우리 그 미래 후손들이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생태계가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인간은 그 생태계 중에 하나의 그 하나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년 한 달에 한 번씩 생태 탐방을 갑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생태 탐방을 갈 때 하는 구호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 자연은 내비둬. 예. 자연은 내비둬. 예. 아 그냥 내비두는 게 예. 가장 좋은 보존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경 돌리네 습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돈 벌고 싶은 성급함 자제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 영구히 보존하자 이런 말씀. 예. 자 개발이 아닌 보존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자 김수동의 지락실 지락실장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구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구두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 해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쁨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KBS 라디오. 네, 6시 25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성군은 올해 군민들의 복지에 보다 많은 공을 들일 거라는데요. 2024년 청성군의 복지 분야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청성군 사회복지과 주종배 복지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종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간 되는 데까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2024년 예. 새해 청성군의 복지 시책 추진 방향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 청성군의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이 함께하는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청성입니다. 이를 예.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중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그중 두 번째 전략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청성입니다. 예. 모두가 행복한 복지 청성을 위하여 3대 군정 과제를 선정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제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과제는 자존감 높이는 노후 생활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예. 두 번째 과제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먼저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활성화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이 이웃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또한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과제가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중심, 주민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이 함께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이를 통하여 청성군은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청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복지 청성을 위한 예. 3대 군정 과제 설명을 해 주셨고 자, 기초 생활 보장이라든지 기초 연금, 차상위 계층 등 사회 보장 수급자가 있습니다. 아마 청성에도 많이 계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군의 사회 보장 수급자 수는 1월 말 기준으로 13,461명입니다. 예.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500여 명, 기초연금수급자가 8,300여 명입니다. 예. 이는 청성군민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성군에서는 2024년도에 사회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변경기준 등을 적극 반영하여서 그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 또한 행복이음을 통해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하고 사회보장수급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장신청 탈락자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 가구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 사회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또한 긴급 복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어려운 주민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 사회보장 제도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예.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또 지원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저들 청송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진보면 광덕 1리와 안덕면 신성 1리를 시범 마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웃사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마을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안덕면 소재지에 안덕면 주민을 위한 마실의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언제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소통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주민 조직화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복지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사촌 복지센터 설명을 주셨고요. 자, 우리 사회 뭐 청성뿐만 아니라 뭐 전국 다 그렇죠.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청성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성군에서는 2022년 8월 18일 청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우려 가구를 파악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예. 실태 조사 결과로 청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산재된 마을마다 안녕 살피미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독사 유형군에 대한 주기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2024년도에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고독사 고유형군을 발굴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독사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단절, 고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로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Io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리 교실 운영과 반찬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서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 살피미를 배치를 해서 이제 뭐 독거 노인 가구 같은 경우 이제 직접 방문을 하는군요. 방문해서 확인도 하시고. 예. 네, 맞습니다. 뭐 반찬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경로당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군에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배치하여서 각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월 2회 모든 경로당에 밑반찬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정심을 그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특별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로당 소파 설치 사업은 올해에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테이블 및 의자 등의 입식 시설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아주 맞춤형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각 경로당에 이제 행복 선생님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소파라든지 테이블 의자 이런 거를 자 이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무릎들이 안 좋으시니까 땅에 이렇게 앉기가 힘드시니까요. 예. 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예, 저희들 청송군에서는 먼저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하여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보육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급감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청송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학습 지원, 급식 지원,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청송군에서는 그 청소년 수련관 아주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여기 아주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청송군은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를 갖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는 청소년 수련관 야외에 바닥 분수 및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서 아동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신체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청송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미래 꿈을 찾기 위한 진로 캠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는 전액 다 지원합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예, 청송군에서 이렇게 또 실시를 예, 하고 있군요. 예. 이 밖에도 또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회를 통해서 또 장학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재경 청송학사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자, 이 밖에 또 청송군의 복지시책,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파리파리 민원처리반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아, 예. 예, 지금까지 청송군 사회복지과 주종배 복지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네, 오늘도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요. 이거 시간 때문에 네.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경북민주당 소식부터 좀 여쭤볼게요. 자, 아, 네. 예, 민주당 경북 같은 경우 이제 공천 상황 뭐 다 끝나 마무리가 돼 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번 네. 총선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예,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전체 13개 선거구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어저께 두 군데에서 경선이 있었어요. 구미을하고 예. 포항 남울릉. 예, 예. 그곳에서 이제 두 사람의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예. 그 전에 단수 추천한 곳까지 합치면 현재 8곳의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예, 이제 경북 북부권의 유권자들께서 관심 있는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하고 예.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이렇게 예. 뭐 선거구가 묶인다고 하니 예. 이쪽 선거구가 아직 후보가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안동 예천은 이제 후보는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다섯 곳의 선거구에서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 저희가 그냥 저희만 단독으로 후보를 내는 방식보다는 지금 중앙당에서도 진보당과 선거 연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예, 예. 예, 경북에서도 진보당 그리고 녹색 정의당하고 선거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구에서는 녹색당, 녹색 정의당이 출마를 할 수 있고요. 예. 어떤 곳에서는 진보당이 저희 민주당과 연대해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거는 좀 상황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민주당은 어쨌든 간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무능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 수도권 일국주의로 치닫는 대한민국 사회에 뭔가 이 지방이 죽을 때 죽더라도 뭐 꽥소리라도 좀 내보고 죽자는 심정으로 예, 수도권 일국주의와 맞서는 그러니까 지방의 한판 승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경북만 독자적으로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전남과 함께 연대해서 또 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수십 년간 지역 정치를 독점해온 국민의힘이 그간 경북에서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 성적표를 유권자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심판받는 선거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13개 선거구 중에 8곳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다섯 네. 곳도 모두 다 이제 후보를 낼 예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야권 통합해서 네네. 그렇죠? 예. 네. 빈 곳 없이 그렇게 하실 네, 거고. 그렇죠. 그래야 예.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일당 독주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저희가 그렇죠.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후보는 내야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이거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북부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경북 전체로 봐서 이번 선거에서 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혹시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선거가 이 당선으로만 보면 사실 예. 경북에서 선거하는 게 왜 찐맛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래도 득표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를 매번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당선 가능성을 한번 점쳐본다면 예. 저희 이제 구미하고 포항 정도를 저희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미, 예. 포항, 남울릉 이 정도.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아, 포항 남울릉이 아니고. 아, 남울릉 아니고 포항 지역에 포항이 예, 포항의 두 개인가요? 북구도 있고 북구. 두 군데예요. 아, 두 군데죠. 북구하고 남울릉하고. 남울릉 이렇게 예, 둘 다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예.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중앙당 사정이요. 요즘에 뉴스마다 이제 민주당 소식이 요즘 뭐 어쨌든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 뭐 공천 둘러싸고 네. 지금 뭐 국힘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어수선하고 뭐 불공정 공천이니 사천이니 비명계 학살이니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공천 과정 좀 쭉 지켜보면서 우리 경북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예. 아마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공천 과정이 훨씬 더 시끄러울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아, 예. 이게 왜 이러냐 하면 2020년에 당선된 의원이 180석이에요. 그렇죠. 지역구에서 163석, 예. 64%였거든요. 예. 그리고 비례정당에서 17석. 그러니 당연히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현역 의원이 많으니까. 네, 예. 현역 의원 많지요. 거기다 22년도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민주당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예. 비명 학살이니 뭐 불공정 공천이니 이런 문제 이전에 그 객관적인 여건이 민주당 공천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지금 뭐 다선 의원이고 나이도 있는 분들한테는 불출마를 유도하거나 그런 뭐 설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우리 정지 작업이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뭐 도로하고 땅하고 높이 안 맞으면 예,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땅을 고르는 작업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통행에 불편함 없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국민들 눈높이 그다음에 당사자의 의욕 그리고 뭐 당의 계획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골라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막 내지르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런 자꾸 문제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건 뭐 문제는 이삭 줍기를 하려고 기다리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요 이삭을 제대로 주울 수 있을까 요게 또 관전 포인트잖아요. 예예. 근데 저는 이삭을 줍는다 해도 그리 큰 의미 있는 이삭은 줍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원래 공천식에는 시끄러워도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거 통합이 가능하냐 내지는 이게 수습이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예. 선거 시작하면 수습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지난 선거에서 워낙 현역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된 그런 내분이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대표가 뭐 불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선 후퇴라든지 이런 요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친문 중심으로 해서도 네네.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 이 얘기는 작년에 좀 나왔다가 실제로 뭐 쑥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지금은 대표가 불출마를 하거나 하는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수습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보궐선거로 그 당선이 된 분이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여서 예. 실제로 저도 지역구에서 뛰다 보면 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유권자들 때문에 제가 다른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와 유사할 거다. 그래서 지역구를 다시 버리고 불출마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어서 이제 그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 민주당에서는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 먼저 당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 작은 논란들이 좀 숙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니까 아마 이 책임이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불만들이 수그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단수 공천자, 컷오프자 뭐 이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발표를 좀 많이 했던데.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제 하위 10% 포함됐다. 그래서 뭐 탈당 선언하고 또. 저는 상당히 의외였는데 뭐 유치원 3법으로 유명했던 또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 아주 방송도 많이 하는 박용진 의원도 하위 10% 또 이 밖에 뭐 윤영찬 뭐 등등 기타 많이들 이렇게 포함됐단 말이에요. 자, 의원 평가 10%, 20%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당에서. 네. 혹시 그 각 도당 위원장 정도에게는 이걸 좀 공유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요. 아, 전혀 공유를 안 합니까? 공개 안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대표가 개인한테 그러니까 따로 전화 연락을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요. 아, 그런데 그 본인이 그거를 받고 나서 말을 안 하면 예. 그냥 조용히 그냥 뭐 경선에 참여하거나 패널티를 감수하고 경선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냥 빠지는 게 맞겠다 싶으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나와서 내가 10% 받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위 10% 또 뭐 20%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 의석수에서 169명이잖아요. 그중에서 하위 10%면 뭐 벌써 몇 명이에요? 17명인데. 네. 그러면 이분들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통보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뭐 30여 명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위 그렇죠. 20%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유독 소위 이제 비명계라고 얘기되었던 분들이 지금 이 불만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게 비명 학살 아니냐, 뭐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실제로는 언론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뭐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분 역시 사선 의원의 벌써 나이가 70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인재근 의원도 4선인가요? 3선에 이분도 벌써 나이 7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매끄럽게 과정을 좀 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지. 저는 이분들 이미 당으로부터 너무 많은 기회를 그동안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이나 그뭐 김한정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내가 비명계라고 해서 찍힌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저도 이게 뭐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의원 상호간의 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가 이런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박용진 의원이 하위에 들어갔다는 건 전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안동의 협력 의원이었고 지난 2년 동안 안동 예천시 지역위원회 활동에 가장 많은 재정적 지원과 그다음에 저희 예천 수해 복구 작업에도 여러 차례 와서 봉사활동도 하셨고 그랬어요. 네. 저희한테는 진짜 되게 많은 도움을 준 의원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웠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평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뭐 천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항목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아주 세분화돼서 다 합산해서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거 차라리 평가 내용 다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게 좀 깨끗하고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반발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네. 평가 툴은 어떤 건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툴은, 네, 그래서 네. 그 평가 툴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 맞느냐라는 것도 한번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제가 혁신위에 참여했을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아,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2016년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16년도 상황과 24년도 상황은 다르잖아요. 예. 의원을 평가하는 방식도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의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네. 16년도의 평가틀이 24년도 평가 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이 두 분도 공동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냈는데 네. 뭐 이재명 대표 좀 견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 공동 입장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 적절치 않다.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공동 입장문이라는 형태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예. 이건 여차하면 공동 행동도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분들 당에 오래 계셨고 공천 과정을 수도 없이 지켜봤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특별하게 정말 콕 집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전 오히려 지난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의견이 달랐기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자주 그 이재명 대표 그렇잖아도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 자꾸 당대표를 좀 흔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냥 공천 과정은 예. 아, 좀 걱정되는 면이 있다 싶으면 전화를 걸어서 의견을 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공동 입장문의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막말로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지만 곳간 열쇠를 맡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우리가 시어머니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같다고 봐요. 그냥 전화로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공동 입장문의 형태로 내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이 방송 듣는 뭐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일부 뭐 아주 강성 지지층 말고는 일반적인 민주당 그 진보 지지층에서 보기에는 지금이 친문 친명 가릴 때냐 이 얼마나 지금 위기상 국가적으로도 위기 상황 또 민주당 지금 또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하나로 좀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인데 이러고 네. 있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것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맞습니다. 시간이 네. 좀 다 됐네요. 예. 지금까지 네.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